안녕하세요, 여러분.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깨 아줌마예요. 오늘은 만들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플레인, 말차, 초콜릿 세 가지 맛 모두 만들어버린 반숙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촉촉한 수플레 치즈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생크림 82g을 중탕에 올려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크림치즈 105g도 중탕에 올리고 고무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고무주걱에 묻은 크림치즈도 잘 긁어서 넣어가며 전체를 알갱이 없는 부드러운 상태로 풀어주는 것이 매끄러운 식감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설탕 10g을 넣고 다시 잘 섞어준 후 중탕에서 내려주세요. 이제 옥수수 전분 10g에 약 반 정도를 체에 쳐서 넣은 후 고무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남은 옥수수 전분을 모두 넣고 다시 똑같이 고무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액체 재료를 넣어줄 건데요. 중탕에서 따뜻하게 데워놓은 생크림을 꺼내요. 생크림에 약 5분의 1 정도로 조금만 넣은 후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잘 섞였으면 남은 생크림에 약 반을 넣고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크림을 모두 넣고 다시 똑같이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닐라 페이스트 2g을 넣고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바닐라 페이스트 대신 바닐라 빈 4분의 1 쪽에 씨를 긁어서 넣어주시거나 바닐라 엑스트랙을 5방울에서 6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고무주걱으로 반죽을 정리하여 한쪽에 놓아주세요. 이제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 휘핑을 해줄게요. 먼저 달걀 노른자 50g을 살짝 풀어준 후 설탕 20g을 넣고 핸드믹서로 설탕과 노른자가 섞일 정도로만 살짝 휘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탕에 올린 후 핸드믹서의 고속으로 휘핑을 하여 흐린 미색에 됨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이 방법은 티라미스 만드는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영상과 같이 휘퍼로 떠올려 보았을 때 됨직하게 흘러내리며 흘러내린 자국이 약 1-2초 후에 사라지는 정도면 다 된 거예요. 그럼 중탕에서 내리고 준비해 놓은 크림치즈 반죽에 모두 부어주세요. 그리고 영상과 같이 휘퍼로 전체를 잘 섞은 후 마지막으로 고무주걱으로 정리를 하여 잠시 한쪽에 놓아주세요. 이제 달걀 흰자로 머랭을 만들어 볼게요. 차가운 달걀 흰자 37g에 설탕 18g을 넣고 핸드믹서에 고속으로 휘핑을 시작해 주세요. 오늘은 부드러운 머랭을 만들 건데요.
부드러운 머랭을 만들 때에는 처음부터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하면 머랭이 너무 많이 휘핑이 되어 단단하게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단한 머랭을 만드실 때에는 흰자의 거품이 가득 올라온 후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며 휘핑을 해주셔야 실패 없이 단단한 머랭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영상과 같이 뿔이 휘어지는 정도로 부드럽게 휘핑이 되면 핸드믹서의 저속으로 약 1분간 천천히 휘핑을 하여 머랭의 기공을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제 준비해 놓은 반죽에 머랭의 약 3분의 1을 넣고 볼을 돌려가며 고무주걱으로 홀딩을 해주세요. 머랭이 완전히 섞이기 바로 전 단계에서 섞는 것을 멈추고 남은 머랭을 모두 넣고 다시 똑같이 볼딩을 해주세요. 머랭이 반죽과 잘 섞여서 매끈한 상태가 되면 컵케이크 컵에 약 95% 정도까지 반죽을 부어주세요. 오늘은 반죽이 많이 부푸는 레시피가 아니므로 컵케이크 컵이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븐팬에 올린 후 약 60도의 따뜻한 물을 틀의 바닥이 1cm 정도 잠길 때까지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160도로 예열해둔 오븐을 140도로 내린 후 약 22분에서 24분간 윗면의 구움색이 보일랑 말랑 아주 흐리게 생길 정도까지 구워주세요. 꺼내자마자 바닥에 탕탕 쳐서 틀 밑에 가라앉은 기포를 빼준 후 틀채로 한김 식혀주세요. 틀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식으면 윗면이 마르지 않도록 같은 사이즈의 컵케이크 틀로 윗면을 덮거나 컵케이크 컵으로 윗면을 덮어서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을 시켜주세요. 랩을 사용하면 윗면이 벗겨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랩 사용은 피해주세요. 말차 수플레 치즈케이크의 경우에는 모든 공정은 플레인과 동일하고 가루 재료에 말차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옥수수 전분 4g과 말차 6g을 잘 섞은 후 체에 쳐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플랜을 만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잘 풀어놓은 크림치즈 반죽에 말차를 섞은 가루 재료를 두 번에 나누어 넣어가며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후의 공정은 플레인 치즈케이크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초콜릿 수플레 치즈케이크의 경우에도 말차 케이크와 같은 방법으로 가루 재료에 코코아 파우더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옥수수 전분 3g에 코코아 파우더 9g을 넣고 잘 섞은 후 체에 쳐서 준비해 주시고 크림치즈 반죽에 두 번에 나누어 넣어가며 섞어주시면 돼요. 또한 코코아 파우더는 지방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재료로는 생크림 50g과 우유 32g을 섞어서 사용해 주었어요. 이 외의 재료와 공정 과정은 플레인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빨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반숙에 가까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수플레 치즈 컵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냉장 보관은 3-4일 정도 가능하고 개별 포장해서 냉동해 두시면 약 2-3주 정도 보관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세 가지 맛 골고루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부담 없는 크기라서 더욱더 좋아요. 촉촉한 식감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 팬이시라면 최강의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보장드리는 오늘 만든 수플레 치즈 컵케이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